자, 나루토 멀티리그 배치고사 리그 드디어 이제 1부 리거들의 매치가 됐습니다. 자, 4강전 노잼님과 유미리님의 경기 갈 건데요. 4강전은 오전 3선승제에서 3전 2선승제로 진행합니다. 자, 4강전은 3전 2선승제입니다. 3전 2선승제 바뀌었습니다. 자, 결승전은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을 하고요. 내부 라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근데 이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뭐 1부 리그가 됐지만, 그니까 뭐 그걸로 만족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1부 리그지만 여기서 떨어지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승전은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결승전에서 아빠킹한테 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응원을 해주죠. 진짜로 결승전까지 무조건 가고 싶을 거고요. 자, 노잼님은 사스케의 카구야인가요? 서포터. 자, 유미르님은 보루토의 저걸 안 했어요. 내진을 안 했어요. 자, 보루토의 사스케를 서포터로 넣어줬습니다. 보루토도 상당히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선아는 할아버지도 배달하고 아버지도 배달하는데 지는 날려. 2열 다이아몬드 수죠. 총알처럼 쏘고 다니기 때문에 뭐. 자, 지금 보면은 카고야를 쓰면서 노잼님이 배경을 바꾸는데 저걸 왜 그런 거냐면은 배경을 바꾸면 카고야의 그 인술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뭐 바뀌나 마나 지금 유미르 손에 안에 있어요. 노잼님 바꿔치기 관리 잘못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마지막 바꿔치기까지 쓰면 노보니까 지금 이거 계속 때리는 것도 유미르거든요. 지금 노잼님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오이는 좋아요. 아, 그 와중에 가드를 했어요 유미르. 자, 자, 카구야 노잼. 와, 카구야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노잼이 약간 조금 너무 컨트롤을 잘 못했어요. 초반에 너무 좀 긴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도 이건 좋습니다. 오이는 좋아요. 그쵸, 이런 모습 나와줘야 돼. 왜냐면 너무 허무하게 피를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지금. 허무하게 피를 너무 많이 잃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지구야 미안해가 좋아요. 이건 데미지 많이 답니다. 왜냐면 가드를 깨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데미지 그대로 판정 다 받거든요. 자, 사스케 대 사스케 모습인데요. 자, 뒤에 카고에 있습니다. 잘 빠져나왔죠 유미르. 이제 누가 유미르인지 모르겠고. 자, 둘 다 화이팅. 자, 빨강 저기 뭐야, 사스케가 지금 노잼님이고요. 아, 야, 유미르. 와, 솔직히 노잼님한테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데요 유미르. 대단한데 유미르. 약간 유미르님은 진짜 파워풀한 노력파기 때문에 각 보이면 달리는 분이에요 무조건. 각을 보이면 안돼 노잼님은. 아, 잡기 좋습니다. 이런 잡기는 좋아요. 뭐야, 살았어? 자, 살았습니다 유미르. 지금 이거 어째 한 목숨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목숨으로 계속해서 피를 달게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됐네요. 와, 피 4분의 1 이상 깠거든요. 이러면 이득이야. 이러면 이득. 이러면 이득 많이 받습니다. 뭐죠? 뭐야, 무조건 경직 판정 있나요? 이걸 왜 맞았지? 이게 무조건 경직 판정이 있으니까 노잼님도 오이를 넣은 걸 텐데. 아, 서폿이 얼리는 거. 아, 카고야가 상대를 얼리는 서포터가 있구나 인술이. 아, 어쩐지 너무 자신감 있게 가더라고. 아, 그래서 카고야를. 아, 그렇구나. 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물론 리더 체인지가 적용된 데에서 서포터를 안 좋은 걸 고른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긴 해요. 서포터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야, 근데 유미르가 지금 또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 이제, 자, 이제 피싸움에서 누가 이기냐입니다. 지금 유미르가 좀 앞서 있어요. 유미르 좋아요. 팀워크 바꿔치기 써야 돼 노잼.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냈고요. 얼리는 거 가득해 주고 대머리. 아 이게 왜 안 들어가나요 지금? 와 이거 노잼 완전 승리 타이밍이었는데. 자 뛰어주고. 이거 누가 누구 뛰는 거야 도대체? 자 유미는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유미는 바꿔치기가 없어요. 유미는 바꿔치기 없어요. 바꿔치기 잡니다. 버텨내야 돼, 버텨내야 돼요. 아 유미는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써버렸어요. 자 잡기 좋아요 노잼. 와 역전해냈어요. 노잼 이걸 역전하네. 유미를 여기서 무너지나요? 유미를 카운터 좋아요. 유미를 수리검, 수리검 장전, 수리검 장전. 카구야 뒤에 있어. 카구야 씹어주고. 유미를 나생간. 아 이걸 뚫어주네요. 아 뒤에 나선하는 장전하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지. 노잼님이 딱 봤을 때 뒤에 나선하니 장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드하는 것도 불안하다, 한번 좀 움직여서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따라붙어서 칼질하는 거에 같이 썰렸던지 아니면 나선을 맞아 죽었던지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 좋아요 유미르. 어 야 결국 이거 다시 한번 유미르가 앞섰던 거 노잼님이 역전한 걸 다시 한번 유미르가 역전해주면서 첫 번째 경기 유미르님이 1-0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노잼님이 레디에서 위로 올라가 주세요. 자 그리고 스팀이나 뭐 게임 내부적인 것들 질문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루리앱 해주시고, 여러분들 채팅은 제 해설가 그리고 리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녹화가 됩니다. 우린 완전체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캐릭터는 픽하셨던 거 못하십니다. 나루토 사스케 못하시고요. 처음 보는데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토리토리찍님. 어우 일단은 뭐 노잼님은 상당히 강한 카드를 또 하나 꺼내냈어. 아 마다라의 토비. 그러니까 유미르님 자꾸 죽은 애들 특집을 하시네. 아까 내지를 하시더니 요즘 빛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아시네. 어디 뭐 구원자 분이신가. 약간 거론이 안 될 만한 애들이거든요 사실. 리그에서는 리그에서는 거의 거론이 안 될 만한 애들이거든 이제는. 비주얼 없고 약간 좀 죽은 애들. 불운의 금수저들. 근데 아스마 좋습니다. 시카마루와 이제 또 조합을 했네요. 구별하기 쉽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인 것 같기도 한데 고맙습니다 맞다면. 좋아요 노잼. 이번 경기는 또 노잼님이 앞서가네요. 좋아요. 약간 그리고 오비토가 좀 발이 빠른 것 같아 다른 캐릭터보다 느끼기에는. 약간 좀 아드레날린 빤 것 같다고 할까? 동작이? 자 좋아요. 지금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거? 아 지금 리더 체인지까지 갈 뻔했는데 못 갔어요 정말. 노잼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고 아쉬웠던 거고 유미르님은 다행이었던 건데 이제 가겠네. 이거 리더 체인지 간다 이거는. 아 못 갔네요. 야 유미르님 너무 빨렸어 이거 진짜. 이번 경기는 도저히 못 이길 만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걸로는 못 봐라 못 봐라. 그냥 죽지 이거는. 5 4 3 2 1 수고하셨. 아 네 그러나 살아남는 아스마. 자 화둔이거든요. 아 지금 뭔가 화둔이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유미르님 가드를 살짝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상대가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시를 박을 것 같아서 아마 화둔 화둔 회족소를 좀 장전하고 있었던 거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동작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 목둔이야?
자 가드 깼고요. 아 아쉽고요. 자, 생각지도 않게 가드 깨졌기 때문에 지금 유민은 약간 당황했죠. 캐치에 내려고 하다가 어야 이건 뭐 서포터가 장난 아니네. 오비토도 야 이건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우리 노잼님은 갈 길이 너무 멀어.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 어 목이 돼요. 어 한 4시간째 해설하고 있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아프네요. 자 공중전에서 어 이런 식으로 싸움 유도하면 좋아요. 이건 좋아요. 유민이 이거 좋아요. 아 까비. 그래 지금 유민은 나쁘지 않은 게 계속 이대로 가면 좀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자 때려주고 공중 때려주고 25m 때려주고 자 다시 가는 거 마다라 있어요. 마다라 씹어주고 자 3, 2, 1 시카마루 역시 나오지 시카마루. 그러나 2단 점프로 상대가 올 것 같으니까 카운터로 쳐버리는 유민은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더 이상 나대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대면 죽습니다 유비는. 아 카운터. 차라리 카운터 맞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자 각성? 각성입니다 이거. 그리고 각성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승리할 수 있어. 각성하면 뒤에 서포트도 있는. 아 시카모는 거리가 짧지. 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상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 유미르님.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지금 차크라는 소비하지 말고 그냥 평타만 갈기면 돼. 우리하기 인수 있으면 너무나도 시간 길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자 시카마루 지금 저기서 쓰면 안 돼. 지금 마음 급하다고. 아 지금 화두는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각성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지금은. 바꿔치기 찬단 말이야. 노잼이 바꿔치기 잤어요. 아 이러면 화둔 야 예측 화둔 좋아요. 지금 이거는 유미르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바꿔치기 없었거든요. 노잼님 바꿔치기 찼었고요. 그러니까 유미르님 올 걸 알고 지금 유도를 했는데 어 아주 절묘한 수였고 문제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체력입니다. 유민의 저 마지막 체력. 이걸로 역전하면 제가 MVP 경기 올리죠 진짜로. 어 자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노잼님 바꿔치기가 두 번은 없어야 돼 지금 없으려면. 어 두 번 정도 웨이브는 없어도 다 쳐맞아야지만. 어 자 그래도 바꿔치기 없어요. 노잼 바꿔치기 없어요. 유민은 다 때렸어요. 차크라 채우고 시카마로 들어가지 않았죠 카운터. 자 노잼 바꿔치기 차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화둔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 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와 여기서 더 맞을 게 어딨다고 유민을 맞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잘 피해줬고 마다라 피해주고 달려드는 유민을 시카마로. 어 뜨겁습니다. 자 끝까지 달려야 돼. 공중 때려주고 노잼 바꿔치기 없는데 아 여기서 한 대 맞네요. 아 여기서 한 대 맞으면서 어 워낙에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결국 1대1이 됐습니다. 어 아 1대1이 돼도 진작에 1대1이 됐었어야 됐는데 어 아주 잘 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노잼 대 유민우님의 경기 결국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4강전은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겠네요. 아 그래도 아스마를 가지고 좀 초반에 저렇게 좀 잘했다면 어땠을까. 어 약간 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좀 한 수 한 수를 좀 신중하게 두고 유미르님이 파고드는 거 되게 잘했었거든요. 노잼님은 어 이제는 조금 어 여유를 갖고 좀 게임을 해도 되겠고 하지만 너무 여유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 1대1 동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레디 해주시면 파이널 라운드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1부 리그를 이끌어갈 그런 유저들이죠. 자 현재 노잼님과 유비르님 4강전에 진출해서 자동 이제 1부 리그로 승격이 됐고요.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지만 이제 결승전 그리고 또 우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쥘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직 자 여기서 지치면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잼님은 미나토의 페인, 자 유미르님은 나가토의 페인을 넣었네요. 약간 두 분이 연습을 같이 하시나요 혹시? 어 약간 겹치는 카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노잼님은 미나토의 페인, 자 유미르님 나가토의 페인. 완벽한 페인은 유미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우, 야, 바꿔치기 다 뺐어요, 지금은.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노제님이 어택을 넣어주고 있는데, 자, 유미르님은 차라리 그냥 가다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너무 많이 지금 체력을 잃어버렸는데요. 자, 오이 맞지 않았고 미나토에 공중 때려주고요. 아, 만상천이 빨아주고. 어딜 가냐, 계속 맞아라, 이런 느낌. 노잼이 입장은, 와, 이건 뭐 진짜, 와, 이거 죽어요, 이거 진짜 죽어요 지금. 아, 잡기까지 빨렸어요 지금. 약간 무리해서 들어갔다고 유미르님이. 티모이, 이건 뭐 그냥 바꿔치기 빼는 용도밖에 안됩니다. 체력을 빼야돼요 지금, 체력을. 자신이 유미르님이 죽으면, 어? 아, 여기서 티모이, 와, 너무 말렸는데 이건. 아니,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말려버렸어 이거는. 자, 그리고 노잼님 좋습니다. 상대가 말리면 좋은거죠 본인은. 어, 너무 말렸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계속 정신없지가 않은게 좋아요. 지금 전혀 멘탈 회복이 안됐단 말이죠 유민은. 지금 뭐지, 계속 말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 보면은. 자, 신라천정 좋고요. 자, 나가토가 유미릅니다. 자, 빨아주고요. 자, 어택 들어가는데요. 와, 노잼님 플렉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뭐 진짜. 어,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와, 억지로, 야, 평타 연계하는 거 봤어 지금? 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때리겠다는 거거든 저게. 신라천정! 와, 신라천정 발동하기 전에 때려줄 유미르! 신라천정! 유미르! 본인은 그러면서 신라천정 넣었어요. 본인도 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꿔치기 싸우면서 안 밀립니다. 유미르 다 가야돼, 가야돼! 가드 깨주고 공중에서! 공중전 이겼고요. 지상에서 카운터 맞았습니다, 유미르!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노잼이 바꿔치기 없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지금 무조건, 아, 바꿔치기 샀어요. 이럴 때는 빨아야 돼요. 무조건 상대 들어올 때. 아, 지금 허르찌는 약간 그런 플레이였는데 만상처럼 빨지 못했고요. 티모이, 이거 못 갑니다. 이건 어려워요. 신라천정 유미를 맞았어요. 그러나 노잼도 지금은 약간 출혈이 있었죠. 지금 출혈은 노잼한테 엄청 큰 출혈입니다. 자, 과연 라운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노잼 거의 치기만 하면 죽거든요. 자, 여기서 유미르,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체력 한 줄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체력 한 줄은 오이한테만 맞추면, 어떻게든 맞춰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진짜 이제는 멘탈 좀 회복될 수 있는 나선한 노잼 여기서. 아, 데미지 상당히 많이 줬어요. 유미르 어렵습니다. 유미르 어렵습니다. 아, 유미르의 또 페인이 또 상대 페인한테 졌어요. 자,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순간이 돼버렸네요. 자, 그리고 노잼님은 계속 가야 돼 지금. 계속 괴롭혀야 돼 지금 이거는. 어, 아까 한번 봤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이거는 오겠네요. 어, 유미르 사형 선고 내려옵니다 이건 진짜. 어, 못 버텨냅니다. 바꿔치기 없거든요. 안됩니다. 아, 최선을 다했고요 유미르. 아, 그리고 노잼님이 결국 1대0에서 1대1까지 따라오면서 2대1로 아, 유미르를 꺾어내면서. 자, 배치고사 리그 제1회 배치고사 리그, 노잼님이 유미르님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진짜 응원하고 싶은 선수고, 저 개인적으로 유미르님도. 그리고 역전하는 그런 모습, 노잼 결승전에 압박킹 이길 정도로 만약에 기대를 해야 된다면 진짜 역전하면서 올라와야죠. 어, 그래야지 뭔가 진짜, 아, 이 선수 뭔가 끝까지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 노잼님 오늘도 결승전 오전 3선승제입니다 7전 4선승제는 아니에요. 어, 진짜 끝까지 가면 모릅니다. 자, 이런 좋은 분위기를 결승전에 잘 이끌어줘야 되겠고요. 자, 유민우님은 이제 1부 리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많은 연습 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빠키님과 타토스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